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네? 복 많이 아,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동물 아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저기요. 현대 이하인데요. 네. 아, 6만 원에 샀는데, 네. 이거 올라올 듯 하면서 안 올라오고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이 아이고, 그래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저희가 세종기업 한번 드렸던 거 보셨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위아도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세종기업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얼마까지 들고 갈수 갑자기 있을까요? 막 목표 주가가 막 궁금하시죠, 그죠? 아니, 근데 얼마까지 봐야 하나? 나는 한 네, 6만 원 좀, 아니, 지금 6만 원을 샀으니까 조금 네. 더 받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단기에 많이 올라오긴 힘들어요. 하지만 끌고 가면 수익이 날수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위아 역시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끌고 가면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인데, 뭐, 제 기준으로 본다면, 막 단기 관점이 아니라 조금, 어쨌든, 단기로 뭐 해봐야 뭐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수익 내고 나가는 게 사실은 더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갖고 6만 원에 갖고 있다면 최소한 저는 7만 원 정도에 오면 팔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네. 7만 네, 원이요? 이 정도면 많이 빠져 있는 거라 괜찮아요. 예. 오히려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거든요. 올라올 듯 하면서 자꾸 빠져가지고. 네, 원래 이게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피를 말린다 얘기하잖아요. 이제 피를 말려요. 그러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나가 떨어지는 건 뭐예요? 팔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우, 더 이상 안 되겠다. 다른 종목에서 하자. 팔면 올라가요. 주식은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네. 올라올 수만 있다면 그쵸? 견뎌야죠. 그러니까요. 7만 원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겠습니다.